안녕하세요. 해석 못하면 100% 가르치는 선생님, 가르치는 학원타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, 제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모의고사 지문을 암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선정을 하여 이렇게 단어를 먼저 아이들한테 암기시킵니다. 학생들마다 이 단어 암기하는 능력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단어 능력 암기가 좋으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암기를 시키고요.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좀 쪼개서 암기를 시키면 돼요. 한꺼번에 많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. 이 정도? 많다. 그러면 이 정도. 이렇게.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그 순간이라도 이렇게 일단 암기를 시키도록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상. 어쨌나 단어를 암기시킨다. 두 번째로요,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어 지문과 이렇게 한글 지문이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해석지를 먼저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.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할 것이 뭐냐면, 영어를 읽는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한글을 읽어요.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한글로 먼저 읽게 한 다음 주제를 써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아닌 국어 실력을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데렐라나 뭐 콩쥐아파체 이런 스토리북을 암기하고 있듯이 이런 영어 지문도 암기를, 즉 스토리를 암기하도록 만듭니다. 이게 바로 단어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입니다. 세 번째로 할 일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영어 지문을 이렇게 줍니다.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해석을 해오도록 합니다. 자, 해석을 해오도록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,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해요. 아이들이 해석을 정확히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. 왜? 아이들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석을 적어 오도록 합니다.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해석을 적을 때 여러분 직독직해로 반드시 적어야 돼요. 왜 그러냐면, 이 직독직해로 적어야지만 우리가 영어 문장을 암기할 때 훨씬 더 쉽게 암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.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오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을 채점을 한 다음에 직독직해로 되어 있거나 또는 틀린 부분을 수정해주면 됩니다. 자,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단어를 암기하고, 그 다음에 한국말 스토리를 기억하고, 그 다음에 직독직해로 해석을 적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? 이제 영어 지문을 암기해야 됩니다.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, 여러분이. 영어 지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거예요? 한국어 지문을 암기해야 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, 여러분 이렇게 영어 지문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말 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. 우리가 이것을 애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위에 있는 영어 지문을 애우는 게 쉬울까요? 밑에 있는 한국말을 애우는 게 쉬울까요, 여러분? 당연히 뭐예요?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? 여기에 나오는 한국어 지문을 애우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직독직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, 우리가 이렇게 직독직해로 이렇게 쓰는 다음에 우리가 이 한국어 지문을 이렇게 애우는 거예요. 그러나 가정하지 마라. 제품이 완벽하게 보안적이라고. 이러한 한국어 지문을 이렇게 애운 다음에, 우리가 이 한국말을 애운 다음에 봐봐요. 그러나 이렇게요. 가정하지 마라. 제품이 완벽하게 보안적이라고. 고객들이 완전히 고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을. 이렇게. 그러면 한국말 어순하고 여러분 영어말 어순하고 똑같기 때문에 단어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놓고 그대로 적으면 돼요. 이렇게. 똑같잖아요. 그러나 가정하지 마라. 제품이 완벽하게 보안적이라고. 고객들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에. 이런 식으로 영어말 어순하고 한국말 어순하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한국말만 이렇게 암기를 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어진다. 이렇게 영어를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영어를 외우려고 하는데 아니다. 영어를 외우는 게 아니다. 뭐다? 한국말을 먼저 이렇게 외우면 된다.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맞춰서 적기만 하면 훨씬 더 쉽게 영어 지문을 암기할 수 있다. 그 이야기입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 핵심이에요. 이게 바로 영어 문장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.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, 영어 지문을 암기하려면 뭐 문법이나 영장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착각입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, 영장 능력은 우리가 회화체, 어쩐다고? 문어체가 아닌 회화체에 여러분
회화체를 공부할 때 영장 능력이 필요한 거지. 이런 문어체를 공부해 버리잖아요. 그럼 영장 능력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.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일반 선생님들이나 영어 선생님들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영작을 하라고 하면 영작을 잘할 수가 없어요. 그 이유를 한국말에 비유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여러분은 모두 다 한국말을 영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을 겁니다. 여러분 이거 봐봐요. 이게 바로 한국말입니다. 한국말. 여러분은 한국말 능력을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문장을 여러분 한국말 어순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?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. 왜? 영작 능력이 있으니까. 근데 여러분 한번 천천히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이것을 뭐요? 한국말 어순으로 한번 바꿔봐요. 여러분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. 영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올바른 한국말 어순으로 배열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10분이나 20분,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할지도 모릅니다. 한번 해보세요, 실제적으로. 못 한다니까요. 일반 회화가 아니긴 이러한 문어체는 영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이 아닙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암기를 해야 돼요. 우리가 이 문장을 암기를 해놓고 이렇게 흐트러 놓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한국말로도 못 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서술형이라는 것은 어쩐다? 지문을 암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암기 능력이 영작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더라, 그 이야기.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이나 영어 교과서 지문을 암기할 때는 1번 어쩐다?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. 2번 한글 지문 보고 스토리를 암기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직독직해로 해석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. 그리고 직독직해로 적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어 지문이 아니라 어쩐다? 한국말을 암기해야 된다. 그리고 그 한국말 어순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만 적으면 된다더라, 그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영어 지문을 암기할 때 있어서는 여러분, 한 지문을 한꺼번에 다 외워버린다.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그러면 좋겠지만, 보통 학생들은 지문을 암기할 때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암기합니다. 여러분, 이 한두 문장 이렇게 암기를 해 놓아도 우리가 시험 볼때 여러분,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어찌해야 된다? 고등학교 내신 성적, 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반드시 문장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